예, 신인의 흑염소입니다. 이번 시간은 염소고기의 28가지 이점 중에 25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목은 Act as Anti-Aging. 안티란 말을 많이 하는데, 안티는 뭐 반대한다는 그런 의미로, 나이 드는 걸 반대한다. 노화 방지 효과를 역할을 한다. 노화 방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먼저 이게 염소고기가 좀 미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Act as anti-aging인데, 염소고기의 놀라운 점 중에 하나가 이게 노화 방지 역할을 하는데, 왜냐하면 염소고기가 철분, 특별히 철분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그러면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미네랄이 풍부한데 특히 철분이, 철분이 무슨 역할을 하냐니까, 건강한 셀의 건강한 세포의 재생, 리제너레이션하고 재생을 하고 새로운 신세포를 생산하는데 생산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염소고기는 노화 방지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염소고기를 컨슈밍, 염소고기를 정기적, 지속적으로 먹는 것은 당신을 룩 영과 더 젊어 보이게끔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노화 방지라는 게 늙어지는 걸 뭐 막는다기보다는 조금 보여지는 거를 젊게 보이게 만든다, 뭐 이 정도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피부가 아마 좋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노화라는 말은 보니까 현대적인 노화의 정의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고로 인한 죽음을 제외해도 사망률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현상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 능력이 퇴화하는 현상이다. 말은 뭐 어려운데 실제로 그냥 나이 들어갔고 늙어가는 게 보이는 걸 노화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크게 그거는 뭐 없고, 염소고기를 자주 뭐 정기적이든 뭐 지속적으로 드시면은 곧및 레귤러리 하면은 could make you look younger. 그 염소고기를 먹는다는 게 피부가 아마 좋아지는 것 같고 젊게 보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염소고기가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이고, 그 미네랄 중에서도 특별히 철분이 무슨 역할을 하냐니까 건강한 세포의 재생과 새로운 세포의 생산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25번째 염소고기는 노화 방지라기보다는 뭐 노화를 좀 안티 해준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